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기리에서 수행하는 인도 만행결사 1차 예비순례가 지난 7월 진행됐는데요. BTN 불교TV가 당시 현장의 감동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전합니다. 특집 다큐 꽃비기야 소설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허공 가득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의 비가 내리지만 중생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화엄종계조인 신라 의상스님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간추려 정리한 법성계의 한 구절입니다. 지난 여름 삼복더위와 그치지 않는 장마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지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은 꽃비 아래 마침내 싹을 틔웠습니다. 상월선원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는 첫걸음인 충남 공주 3박 4일 예비순례는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길 위에서 법을 찾고 길 위에서 법을 전하는 만행결사 예비순례 현장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다시 전합니다. 오는 31일 오후 3시와 밤 11시에 방송되는 특집 다큐 상월선원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 꽃비이게 하소서에서 길 위에선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비옷도 준비하고 새벽에 이제 걷고 있는데 우뚝 길가에 풀을 보니까 그 풀이 그냥 그대로 장마 속에 자기 모습 그대로 비를 맞고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세상을 내 조건에 맞춰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번뇌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힐까. 법을 찾아 길을 나선 사부대중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물에 젖은 신발 속 부르튼 발바닥에서 걸음걸음에 담긴 의미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육신의 답답함을 느끼고 내딛는 걸음마다 올라오는 통증에 걱정도 앞서지만 길 위에 부처님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부처님의 전법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2500년 뒤에 제자들은 무명을 밝힌 진리에 고개를 숙입니다. 장대비 같은 그 폭우 속에서 스님들께서 저렇게 폭우를 헤치고 저렇게 걸어갈 때 저 수행자들의 뒷모습으로 굉장히 찡하고 울컥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비순례 모든 일정에 함께하며 100km에 달하는 순례길을 걸은 김범수 PD는 서로의 격려와 쉼 없이 흐른 땀과 눈물로 순례에 참된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집 다큐 꽃비이게 하소서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6일 오후 1시에도 방송되며 전국 케이블 TV와 IPTV를 비롯해 BTN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